이야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서부터 우리 했는데 한번 맥을 짚기 위해서 쭉 읽어나가고 시작할게요.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을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 붙였고, 여기서는 미디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단에게 넘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서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사선을 멸하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의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나,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서 곧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거기까지 했죠. 자, 그러면 12절 볼게요. 이제 해나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죠. 미디안 사람을 인하여서 밀을 타작할 때 포도주는 밀실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포도주를 짰는데,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바깥에서 타작을 하고 막 풍랑개기를 돌이키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했는데,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빼앗길까봐 이렇게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뭐랄까 작은 처소에 들어와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힘없는 자였던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닌데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 보죠.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기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소. 여호와를 왜 찬양하냐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인데 말과 그 탄자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던 말탄자 애굽의 군사들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던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 못 쫓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향하여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광야로 나오는 사고는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와서 구원을 얻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바다는 사단의 처소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인해서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 일하심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여호와가 용사이로다.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의 이름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밀타작을 향해서 해나갔을 때 숨어서 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누가 함께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곧 우리죠. 늘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우리,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되어지는 사건을 구약 성경 그림자고 신약엔 우리들에게 실체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34절 보세요. 왜 용사냐?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고요? 기드온에게 강림하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걸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오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할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임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그 신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3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대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쳐서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양식도 숨어서 타작을 해야 되고 보면 또 빼앗기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와가 정말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우리들의 방국이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거죠. 죄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 그 얘기죠. 그 우상은 탐심을 인해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과 나는 사단을 향해서 이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그네 여정이고 강렬하니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소망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복음, 그분 복음으로 이긴 것, 그것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예수를 찾고 예수님 앞에 부합된 삶을 살고 예수를 붙잡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들어오고 연단도 들어온다. 그건 그만큼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다. 두 번째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부합되지 않았을 때는 제약으로 떨어져 나아갔을 때는 그것을 깨닫고 깨닫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예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자, 그럼 봐요.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올 때 열 가지 이적이 있었고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적이 있었다. 근데 그 이적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서 이렇게 개고생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디안에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였는데 내가 무슨 용사가 되어집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14절 여호와께서 예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기드온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과 나를 돌아보시느냐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돌아보시느냐 말입니다.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미라도 기도는 힘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스스로는 연약한 자라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리고 내가 너는 이 내 힘을 그래서 이 내 힘이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실 방법을 향해서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하고 작은 자에 불과하다?
가문도 보잘것없고 자신도 약한 중에 제일 약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6절에 자, 이스라엘 집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함께한다는 거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 힘을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연합이다, 동거다, 하나다. 특별히 제가 늘 중요한 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주고 함께 의롭게 하셨던 사건. 로마서 6장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렇게 자, 그럼 출애굽기 3장 12절, 11절부터 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며 내가 누군가인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자,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라.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누가 함께 하실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중요하다.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원토록이 영원토록이 아니라 우리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했던 그런 사건, 환난을 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고 했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했던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는 그 모든 과정은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430년 종노릇 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게? 제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가 싸우셨다면 그건 그림자다. 여호와가 예수아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있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불렀을 때 주님은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믿음은 누구를 부른다고요? 예수. 연약한 자들, 기도원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자, 여호수아 23장 3절. 너희 하나님이 여호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든. 그러면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끝나는 장이네.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다 누가 하신 것이래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서 모여 싸우시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자다. 그 얘기를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기원 지키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르칠 것이 세례다. 세례. 세례가 뭐냐? 내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계시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거기에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성경은 다 그것으로 모아지고 있다고요? 그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복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내셔서 그거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죄가 없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들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 믿음 안에서 이 말씀과의 싸움이 진정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싸움이, 복음에 대한 싸움이냐, 율법에 대한 싸움이냐, 복음에 대한 싸움이냐.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70년 포로 되어졌던 가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면서 꼭 그림자다. 제약된 우리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어졌고 만진 바 되어졌고 손에 붙잡은 바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요? 예,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자, 계시록에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랬으면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한 얘기예요. 음녀. 그럼 사단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 하나님이시래요. 만왕의 왕이시여요. 싸움하는 힘 있는 자예요.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음녀 사단의 나라를 이기실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입고 여러분과 나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누구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이긴 거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고 그러므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미라도 이기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누구 찾으라고? 예수 찾으라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선민을 향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실제 되신 복음서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가나안은 기드온은 곧 누구를 약해요? 늘 연약해 있는, 늘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단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벌벌 떠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근데 기드온을 향해서 미디안을 어떻게요? 뭐 메뚜기 치듯이 한다고요? 어디 하래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얼마나 많은 수를 갖고 있느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을 쉽게 물리칠 것을 말씀하시고 누가요? 34절에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해서? 기드온에게 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이 충만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충만함.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충만할 거냐? 복음으로 이겨내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든든해지는, 견고해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므로써 우리들의 삶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힘들지 어렵든 고난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감사 가운데 있든 그래서 그렇게 예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자 17절 보세요. 기도니 그에게 대답을 내가 정말 주께 은혜를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 같으면 말입니다. 주께 언어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여호와의 사자 네?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하나님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에서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 사람은 자기가 같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밀타자고 숨어서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용사라고 한들 그게 믿음이 되어지겠느냐. 여호와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한들 믿어지겠느냐.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친다는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정을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 준다고요? 표정 주는 거예요. 18절 넘어오세요. 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올 것입니다. 표정 달라고 그랬는데 그 표정이 기드온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예물이었어요. 예물이었는데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르되 내가 너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8절에 있는 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19절에 예물이 뭔가 봅시다. 기드온이 가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예물이 뭐냐? 염소 새끼 왔네요. 염소. 염소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 소재, 밀가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밀가루처럼 박살박살 되어지는 거, 그죠? 소재가 되어지고 무교정병,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만들고 고기류를 소쿠리에 담아 만들고 소쿠리에 담고 거기다 아까 열왕기상에서는 뭐예요? 물을 갖다 네 번이나 갖다 부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뭘 갖대요? 국을 붓는 거예요. 국물을 물 같은 것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
여러분에게 가져다 받아. 이제는 여러분 내기를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요. 염소 새끼는 곧 누구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섯 가지 우축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소, 송아, 소나 소같이 하는 거.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게 우축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에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루 한 에바 소재를 그리고 무교정병 지 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고기를 만들어. 그러면 고기가 되어지기 위해서 염소 새끼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하죠. 각을 떼야 있잖아요. 떡을 이거 각을 떼야 돼.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숯불에 담고 거기다 뭐 집어넣는데요? 물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는 하늘에서 뭐가 왔죠? 이 제물에다 이것을 불을 살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이런 염소 새끼나 고른 에바나 무교전병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불심판을 받으실 것, 우리를 위해서 불로 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뭘 붓는데? 국을 숯불에다 고기를 잡아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각을 떠서 고기를 만들고 거기다 국을 약분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세요.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간쳐서 그 돌 같은 반석 위에다 두고 그 위에 뭘 부래요? 국을 부다 물을 쏟으라. 그러면 고기에다 물을 쏟으면 고기를 잡아서 고기도 축축한 데다 거기다 물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불로 그 재물을 열납하신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물로 적셔 있으니까 불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물을 붓고 국을 부어서 고기에 불이 열납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개입이 되어지므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진다는 것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날마다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귀한 일이고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물을 불러 불사르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국을 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징이 뭐냐 사사기 13장 15절 봅니다. 사사기 13장 1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서 뭐를 준비해? 염소 새끼 했습니다. 그러면 염소 새끼 구약의 제물이지만 그것이 불로 태워지지만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사사기 13장 19절 보세요. 13장 19절 이에 마노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서 아까 뭐예요? 밀가루 뭐 한 소재를 주죠. 반석 위에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들이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 마노아가 그 아내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사들은 전체적으로 다 연약한 자, 왼손잡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부분 못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사는 결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기도원 같은 사람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죠? 여호와가 찾아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해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표징을 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징은 누구를 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활신성을 증거하느라고 표징을 줬던 거죠. 출애굽기 10장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 그러면 출애굽기 10장 1서 출애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징이 뭘까?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지는 것 그것이 표징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 누가 표징이냐?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표적 죽었다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 표적이다. 근데 그 표적으로 누구를 준 거예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고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계셨던 영혼에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증거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픈 것들이 고쳐지는 일들이 있어요. 꿈으로도 여러분에게 맞춰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단 그것을 걸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적이란 돌구금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던 그 말씀은 곧 표적, 은혜나 은사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분적인 것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궁극적인 본질인 누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표징이 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드러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표적이 어떻게 올 것이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무심 오실 때까지 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 성만찬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전 1년에 두 번씩 부활절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성전을 행하는 거. 그것 갖고는 된지 않아요. 날마다 신구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산자가 되고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함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1절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고기와 무교 전병에 그것을 대니까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둘이 살라버렸다. 그 얘기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와 무교정을 그렇게 된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잡힌 지팡이가 뭐냐? 기도원인 거예요. 여호와에 의해서 누구를 쓰실 거예요? 기도원을 사용하실 거다. 그러면 지팡이라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의 손에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고기와 무교정병을 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통해서 기도원이 승리할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못했지만 열왕기상을 향하여서 3년 6개월을 향해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나무에다 짐승 잡아서 조각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어지므로 비가 내렸던 것.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짐승이 죽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해서 3년 6개월을 통해서 비가 오지 않았지만 비가 오는 사건은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풀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 같은 그 미디안을 향해서 한 사람 치듯 할 것은 누가 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지만 신약에 와서 사단을 뭐라고 해요? 군대다, 귀신이다. 영적인 그 존재를 육을 가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면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나라에 붙잡혔던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문제 처리하고 사단의 문제 처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으로 승리할 것을 모든 성경에는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미디안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제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 미디안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그러면 사단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군대 아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단 아래 붙잡혔다. 제 아래 붙잡혀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도원 그 연약한 자를 향해서 18절에 예물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그 예물이 곧 누구였겠어요? 예. 고기, 염소 새끼 하나, 무교 전병 가로 한 에바였던 거.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을 준비했다.
그것으로 함께 하심을 표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신약에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22절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뵀다는 거죠. 왜? 뵈면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서 구하는 언제는 표징을 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냥 그리더니만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징을 줬더니만 이제는 또 죽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게 여러분과 때로는 요랬다가 때로는 조랬다가 그래도 끊임없이 그분은 어찌하신다고요? 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인만의 은혜 되시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죠. 그 함께함이 뭐 돕는다. 예, 돕어요. 근데 간섭하시는 거죠. 잘못된 거 돌이켜야 돼요. 그분에게 합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혼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자, 23절 제가 바빠가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24절까지 합시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다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 평안이라 그렇게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의 이또다. 이 얘기는 뭐 그 땅이 그렇게 뭐 평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심하고 죽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단을 쌓고 샬롬이라 단에 뭐가 올라갔던 거예요.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무교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사자를 뵈서 그가 죽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다니까. 누구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자,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등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 뭔가 샬롬이다.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샬롬 할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보여 염소 새끼 하나 가루 한 에바 무교 전병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함을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그렇게 24절을 통해서 기도원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전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거기에 물론 또 이제 훈련이겠지만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 쳐다보는 그냥 의지 중에 그냥 예수님 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목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기로 했어요. 마음에 많이 아파해도 슬퍼해도 근심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예수님 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게 저희에겐 힘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